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버블 소트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버블 소트다라고 하면 이제 뽀글뽀글 물방울 모양을 이루면서 이제 비교한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자, 일단은 우리가 버블 소트 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익혀볼게요. 자, 8, 7, 2, 6, 5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버블 정렬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여러분이 이제 1단계에서는, 자,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물론 우리가 지금, 오름차 순으로 하겠다라는 거고요. 8과 7을 비교해서 작은 걸 앞에 두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8과 2를 비교해서 작은 걸 앞에 두는 거고, 또 비교해서 예, 작은 걸 앞에 두는 거고, 예, 비교해서 예, 작은 걸 앞에 두는 거죠. 그래서 1단계를 거친 후의 결과는 7이 6, 5, 8이다라는 게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비교가 된 1단계일 때 누구랑 비교했냐 그거죠. 이게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의 데이터가 있다라고 봤을 때 1번과 자리로 따지겠습니다. 1번과 네, 2번을 비교했죠. 그 다음에는 2번과 3번을 비교했고, 또 3번과 4번을 비교했고, 네, 4번과 5번을 비교했습니다. 이렇게요. 네, 번호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잘 공통인 특성을 가지고 일반적인 걸 알아내자라는 겁니다. 2단계에서는 이제 또 진행합니다. 이렇게 해서 작으니까 바꿔주죠. 첫 번째 게 작아야지 되니까. 비교해서, 자, 앞에 거하고 바꿔줘야 되죠. 또 비교해서 앞에 거하고 바꿔줘야 되죠. 여긴 비교 안 하는 거죠. 여기까지만 이제 비교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 뒤에는 이제 완료됐으니까 놔두는 거죠. 그래서 2, 6, 5, 7, 8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비교했냐. 1번과 2번, 또 2번과 3번, 네, 3번과 4번, 여기까지 이제 비교를 한 거죠. 자, 이제 3단계 진행합니다. 네, 3단계. 자, 이렇게 비교해서 비교할 거 없으니까 놔두죠. 아니, 교환할 거 없으니까 놔두고, 비교해서 네, 5가 더 작으니까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3단계를 거친 결과는 이런 결과가 오는 거죠. 그래서 3단계는 누구랑 비교했냐? 1번과 2번을 비교하고 2번과 3번을 비교했어요. 그죠? 여기까지 끝난 거죠. 그럼 마지막 4단계에서는 1번과 2번을 비교해서 자리 바꿈 할거 있으면 해주면 되죠. 그래서 1번과 2번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쓰여 있는 것을 보면은 정렬이 완성된 걸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것을 공식을 이제 순서도로 한번 생각을 할게요. 자, 단계를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변수 i로 잡을 거예요. 그래서 몇 단계까지 가고 있어요? 4단계까지 가고 있죠. 맞죠? 그러면 데이터가 10개다. 그러면 9단계까지 갈 것이고, 20개다. 그러면 19단계까지 갈 거예요. 데이터가 N개다. N개다. 그러면 몇 단계까지 갈 거예요? N-1단계까지 가겠죠. 그래서 I는 1부터 어디까지? N-1까지 잡아주면 되겠다라는 거. 생각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하는 것을 이제 J로 잡을 거야, J. 자, 이거를 J로 잡을 거야, 이렇게. 그럼 J는 I가 1일 때 J는 1번부터 4번, 1번부터 3번, 1번부터 2번, 1번. 항상 몇부터 출발했어요? 1번부터 출발했군요. 그럼 어쩔 땐 4번, 3번, 2번, 1번. 각각 상황에 따라서 다르죠. 그러면 이거를 각각 상황에 따라서 다르니까 이건 이제 변수로 잡아줘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4, 3, 2, 1 이거를 무슨 변수로 잡을까? 곰곰이 봐봤더니 이거하고 이거를 더하면 어때요? 5가 되죠. 이거랑 이거랑 더하면 5예요. 이거랑 이거랑 더하면 5예요. 이거랑 이거랑 더하면 5예요. 이렇게 됐죠. 근데 이제 1 더하기
4, 1 더하기 3은 5였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5라는 것은 데이터 개수예요. 그래서 이 4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해 주면 되냐면 n에서 i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4라는 건 어떻게 표현할 거냐? 네, 데이터가 지금 5개잖아요. 그래서 5-1, 그러니까 4번 최종적으로 4번과 이제 5번을 비교한 거죠. 그다음 이 3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지금 2단이죠. 2단계에서 이 3이라는 숫자는 데이터 n에서 뭘뺀 거? 2단계를 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3이라는 게 나온 거죠. 이거는 뭐죠? 데이터 개수. 데이터 개수는 우리가 n으로 잡을 거고, 2단계, 그거는 이제 우리가 i로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j는 어디까지? n-i까지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3단계는 2번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2라는 숫자는 5에서 3단계를 뺀 거죠. 이 변수. 그래서 2가 나온 거죠. 즉 n-i. i가 지금 단계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낼수 있냐 그죠? 버블 소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순서도 한번 짜볼 건데 i는 어때요? 1부터 n-1까지 반복해 주면 되고 j는 1부터 n-i까지 반복시켜 주면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이제 순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네, 순서도. 자, 다른 건 생략하고요. 반복되는 문장을 한번 볼게요. 자, i는 1부터 어디까지? n-1까지 1씩 증가시키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써도 돼요. j는 1부터 어디까지? n-i까지 1씩 증가시키겠다. 이렇게 써도 되죠. 근데 이제 여기가 조금 복잡하고 이게 변수가 지금 두 개가 들어오기 때문에 얘를 임의의 변수 k로 별도로 둘게요. 중간에다가. 그래서 네, 여기다가 이제 k는 n-i라고 두고 네, j는 1부터 k까지 좀 프로그램을 이렇게 돌릴 수도 있는 거죠. 1까지 1씩 증가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가 오냐면 이제 비교가 되는데 변수에 있어서 누구랑 비교할 거냐? 이게 이제 i잖아. 이게 j잖아요. 그럼 얘는 누구랑 비교하는 거예요? 인접된 데이터를 비교하니까 j 플러스 1번째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i는 단계를 나타내는 변수고 j는 비교할 앞에 거 j 플러스 1 바로 옆에 있는 것끼리 비교하는 게 지금 버블 소트다라는 거죠. 그래서 j번째와 j 플러스 1번째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교를 할 때, 자, 변수를 이제 배열을 리스트로 주는 거예요. 리스트에 제이 번째와, 자, 리스트, 네, 제이 플러스 1번째를 비교할 거예요. 그래서 앞에가 작은 게 와야 되는 거죠. 앞에가 커버리네요?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커버린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자, 물어봐서, 얘 쓰이면 어때요? 서로 자리 바꾸면 일어나야 되죠. 자, 자리 바꿈하는 거 이제 빈 것에다가 먼저 네, J를 갖다 줍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거 배웠죠? 빨간 물이 있고 네, 파란 물이 있는데 서로 교환하고 싶다. 빨간 물은 여러분이 J라고 생각해 주고 파란 물은 J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해 주면 될것 같아요. 제일 먼저 빈 컵을 하나 마련한다 그거죠. 빈 컵이 지금 템프예요. 템프. 제일 먼저 빨간 물을 템프 방에다 넣은 거죠.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비어 있으니까 파란 물을 빨간 물에 이제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 J 플러스 1번째를 네, 리스트 네, J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이게 2번. 됐죠? 근데 여기에 비어 있으니까 이제 빨간 물을 가지고 있던 거를 자, 여기 비어 있는 거죠? 비어 있는 것을 여기 방에다가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자, 비어 있는 것. 자, 비어 있는 병의 이름이 뭐였어요? 템프였어요. 템프에 든 거를 네, 리스트 네, J 플러스 1번에다가 집어넣으시오. 이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교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름차순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이런 교환 과정을 거치는 거죠. 자, 아니오이면 교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으니까 그대로 1이 빠져나오면 되는 거죠. 그럼 반복되는 거 한번 이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는 거. 자, 이것이 이렇게
예, 반복이 되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중간에 K 플러스 I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단계, 각 단계별로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니까 이렇게 예, 완성 해주면 되지요. 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C 언어로 네,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자, C 언어로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C에서 기본 문법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은 for 문장입니다. 여기에 초기치가 오게 되고, 여기 언제까지 최종치가 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얼마만큼 증가시킬 거냐라는 걸 배워주는 건데, 증가를 할때 우리가 뿔뿔합니다. 이거는 일씩 증가해 주세요라는 뜻이고, if 문장에 있어서 조건을 쓰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여기를 수행한다라는 겁니다. 수행문, 실행문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시어너 문법이죠. 그래서 다른 건 생략을 해주고 이제 반복 부분만 보세요. For I는 1부터 자, I는 언제까지? 자, I는 N-1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 주시오. 그 다음에 1씩 증가시켜 주세요.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K라는 변수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N-I로. 그래서 네, 반복을 시켜주는 거죠. J는 1부터, J는 어디까지? K까지. 계속 K를 만족할 때까지 J 계속 돌겠고, 예, 네, 하나씩 증가를 시켜주세요. J 값을 하나씩 증가시켜주세요. 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J와 네, J번째와 J 플러스 1번째를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것이 크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냐, yes이면 서로 교환 작업을 해라. 빈 통을 하나 마련해서 네, 이렇게 빨간 물 보내는 거죠. 자, 그다음에 네, 비어 있는 곳에 네, 파란 물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 빨간 물을 비어 있던, 그 물컵에 들어있던, 자, 비어있던 물컵에 들어있던 내용을 자, 여기에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이 과정은 이제 교환 과정이 되는 거죠. 여기가 if 문의 끝, 자, for 문의 끝, for 문의 끝, 자, 이렇게. 자, 완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었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조금 힘들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적인 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언디까지 N-1까지 N-I 지금 여기 K가 여기에 있는 내용이라는 거 K 없애고 그냥 이 자리에 N-I를 넣어도 상관이 없죠. 누구랑 비교할 거냐? 인접된 거를 비교하는 거니까 버블 서트는 J, J 플러스 1번째 이렇게 되는 거죠. 오름차순이니까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내림차순이다. 그러면 이제 부등호 방향이 이런 모양으로 되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하는 과정이에요? 교환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까만 데를 채울 수 있을까요? 버블 소트입니다. 자, 단계를 나타내는 i라는 변수 1부터 n-1이다. j는 1부터 어때? n-i까지였죠? 근데 여기에 k가 있군요. 그래서 여기서 k는 n-i다라고 우리가 채워 넣을 수가 있고요. 비교를 하는데 버블 소트에서는 인접된 것끼리 비교를 하죠. 그래서 얘가 J번째니까 얘는 어디예요? 네, J 플러스 1번째 바로 인접된 것끼리 비교를 하니까. 자, 이거 보내줄 땐 여러분 이렇게 짝지어주면 돼요. 이렇게 여기 있는 게 여기 오게 돼 있어요. 여기 있는 게 여기 오게 돼 있어요. 인접된 것끼리 비교를 했으니까 서로 교환할 때도 어때요? 인접된 것끼리 이제 교환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J 플러스 1 얘가 자, 리스트
J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가로넣기를 할 수가 있겠군요. 되겠죠? 네, 여기까지 버블 소트였습니다.